전라남도가 주최하고 김대중 평화센터와 김대중 추모사업회가 주관하는 김대중 그리고 세계 지도자의 평화 사상.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 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의 의장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결정하신 지 어느덧 13년이 흘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평생을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늘 서민과 약자 팬이셨고 IMF 국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신 국가 지도자셨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19와 구멍거를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악화의 열을 걷고 있고 좀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운 요즘에 깊은 통찰력과 해안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가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대통령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변화를 원한다면 나부터 변해야 한다.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 두렵지만 용기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행동하는 양심으로 지금 해야 할 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자고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 학술 행사를 축하드리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